떡볶이는 니도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처음. 돌게탕이거든? 무조건 돌게탕. 많은 메뉴가 있지만 이렇게 메뉴에 있는 돌게탕이 무조건 여기 메인입니다. 4만 5. 어떻습니까 가격? 비싸죠? 비싸. 맞지? 비싸. 비싼데? 소심하게 나와. 비주얼은 뭐 일단 느낌 있다. 카페? 네가 먹었을 때 어떤지 한번 봐봐. 그래? 나 처음이니까. 아 밖에서도 돌게탕을 안 먹어봤구나. 그건 게탕이겠죠. 꽃게탕. 돌게. 근데 그러니까 일반 꽃게탕이랑은 조금 그 뭐 다른 느낌이네. 이만 주세요. 네.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가정은 두루 평안하시고. 아 두루두루 평안하지요. 아, 이 반찬 진짜 많다. 여기가 지금 반찬이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는 지금 둘이 와봤어. 여보, 안 먹는 게 있어. 이 반찬도. 자, 현성 너 이거 먹을 거야? 떡 안 먹지? 오케이. 현성 너 이거 먹을 거야? 진짜 자, 이거 좀 가려주시고. 네, 안 먹는 거 안 해주세요. 현성이 안 먹는 거 진짜. 짠. 현성, 오랜만에 반갑다. 여기가 방송도 많이 탔네. 어, 방송 많이 탔다. 이거 얼마나? 86년에 시작했다고? 이게 원래 포장마차 하던 사람이야. 근데 포장마차에서 이걸 팔았는데 사장님이 개발해갖고 팔았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건물로 들어왔어. 오빠들 어떻게 알고? 나도 그 친구가 우리가 진짜 많아가지고 민호라고 뉴질랜드 같이 갔었지. 아, 그 이렇게 약간 눈꼬리 쳐진 엄마 피곤하면 눈 붙여지게 돼. 의의를 된다. 부산 사람들한테도 좀 유명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 모른다. 은근히 또 모르는 사람. 난 처음.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런 날씨에 무조건 와야 돼. 겨울에. 많이 뜨겁습니다. 마음대로 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많이 뜨거워해. 비주얼은 좋다. 비주얼 좋다. 맞지? 그리고 약간 칼칼한 냄새가 쏙 땡기게 하네. 여기 오기 전에 니 술 안 먹을 수 없겠거든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제가 이거는 술 안 먹으시면 못 먹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사실 일단 솔직히 먹어줍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나? 이거 아니 그지만 나 내 맨 처음에 깜짝 놀랐다. 나도 깜짝 놀랐다 지금. 바로 느낌 왔나? 아니 진짜. 자연스러운 맛이야. 바로 지금 느낌 왔나? 와 맛있다 이제. 뭐? 맞지? 술 없이 이거 먹겠냐고. 자, 일단 한 잔 받아. 인정. 아니 이거 그냥 진짜 꽃게탕이랑 다르다. 다르다니까? 이게 걸카라고 이게. 아니 이거 왜 다르지? 이거는 지금 된장을 좀 넣고. 된장 맞아, 된장 베이스. 된장을 좀 넣고. 해물된장 같은 느낌의 돌게가 들어갔는데 앵간한 꽃게에서 안 나오는 그런 맞다, 돌게만의 그 시원함이 있다. 맞다. 돌게, 자, 어디 사니게? 여수. 여수? 정확하지? 돌게가 이 돌게탕이 비싼 이유가 있거든. 여수. 네, 요거는 네, 러시아산입니다. 아 진짜? 아 그래서 개가 이렇게 큰 건가? 그래, 러시아 돌게. 고르바초프 산이고. 진짜 인정. 해장하면서 먹고 오늘 좀 맛있나? 오늘 더 맛있나? 아 오늘 맛있나? 뭔데? 오늘 좀 맛있나? 오늘이 맛있는 거 오늘 더 맛있나? 진짜 맛있는데? 와 뭐 저 한 겁니까? 저희 한 명 주문해 주시면 게임통에서 선물 다양한 선물 챙겨드립니다. 아 맞아요. 여성분은 700점만 나오시면 되고요. 남성분은 800점. 뭔데 이건가? 네 딱 봐. 와 진짜 유치해. 네 그 여성분은 너무 여리여리해 보이시니까. 네. 여리여리. 네 여기 남성. 제가 더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니 한 명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동혁이가 네가요. 내가 땡코가 세겠어. 아 잠깐만요. 800점 한번 도전 해볼까요? 그렇죠. 진짜 진짜 좋다. 와 손가락 아프겠다. 우와! 감사합니다. 꽃게를 이거 일부러 이렇게 깨져서 나와. 먹으라고? 쉽게 발라 먹으라고. 니 진짜 이거 한번 발라 먹어. 쉽게 발라 먹어. 살 다 깨져 있다. 바로 먹으면 된다. 이거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 그건 그것만 있으면 와우 맛있지? 제대로 먹네 방금. 맛있지? 자꾸 이렇게 발라야지.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장난 아니다. 개 맛있어. 느낌 오나? 어, 진짜 맛있다. 저 4만 5천 원 먹었습니까? 괜찮은데? 진짜 괜찮다. 이거 진짜 러시아산이야? 어, 러시아산이야. 와, 진짜 맛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와, 맞다. 막 눈만 싸움 나겠네. 역시 러시아가 클라스가 있다. 예. 그 조금 러시아라서 김 빠진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진짜 먹어보면. 근데 그동안 먹었던 것들 중에 제일 맛있는데. 네. 아니 돌게탕은 무조건 사이즈가 끝이라. 어, 이게 사이즈가 없다. 소중대가 없다. 이거 한 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명이서 정도? 진짜 네 명이서까지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잘 먹노? 맛있노? 진짜 맛있다. 그게 거의 막 하얀색 되겠노? 빨간 거 다 빨아먹네. 에이, 맛있다. 약간 추울 때 이런 거 몸통 하나 딱 던지가 잘 먹어도 진짜 가. 살이 진짜 많다, 이게. 아이씨, 와. 되게 발발 떨어. 아, 뜨거워. 너무 맛있나? 아, 뜨거워. 그래서 막 오늘 진짜 아름다운 밤이네. 우리도 아름답고. 여기는 진짜 데려와주면 좋을 것 같다. 어, 아니 이게 별미입니다. 진짜 이렇게 파는 데가 잘 없어요. 이런 돌레탕 같은 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도 해. 여기가? 응. 이거 뭐라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호불호가 갈릴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비싸고 그리고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 미원 맛 난다 이런 게. 아, 여기 어린 거 진짜 조미료 맛이 좀 난다. 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이게 뭐 취향 차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와서 한번 맛을 일단 보시죠. 일단 평가할 가치가 있는 가게다. 와, 또 멘트 좋네 형. 아니 근데 니 다이어트 한다 안 했나? 네, 뭐 내일부터. 아 근데 오빠들 때문이다 진짜. 니 오늘 뭐 술 좀만 먹고 방송하러 간다. 아니 난 술 좀만 먹고 살 보소. 살에 국물을 그렇게 떠서. 솔직히 나는 진짜 원한다. 내 원한다. 나도 원한다. 나도 원한다. 내 진짜 원한다. 내 진짜 원한다. 근데 근데 뭐 이제 니도 이제 뭐 팔이 있고 진짜 몸 되고 나도 선발이 있는 놈이고. 그래도 12시 전엔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아프리카는 안 하네 이제? 오늘은 안 해요. 오늘은 네 이거 돌계탕 먹고 접습니다 이제. 아니 오빠, 오빠 그럼 어디 가자 오늘? 난 근데... 집에 가야지. 집에 갈 생각으로 왔나? 난 형사 가야기 전까지는 안 간다. 저는 안 갈 건데. 저는 안 갈 건데. 오늘 집에 안 갈 거? 응. 왜? 아 너무 이 옅은 미소가 옅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 라면 먹고 갈래. 나 야해 이거. 네 야하다. 그래 그 느낌 나더라. 술 못한다고 술 먹고 안 할 거야. 근데 너무 야해. 야 하도 안 나와. 나 야하다. 나 야하다. 와 좀 생각 걸릴 일도 있다. 어 나 근데 저 오빠가 왔어. 살짝 취한다. 어 왜 이리 최익현 씨가 뭐. 뭐? 내가 임마! 와! 형님 오빠 술 잘 먹나? 어디 가서 안 꼴리게 먹지? 이쁜 여자 있으면 한 4병 먹나? 4병도 먹나 씨? 맛있다 근데 여기. 저희는 여기를 알고 있는 곳이지만 전 처음이에요. 현서가 처음이라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을 했죠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 호불호 없을 것 같은데? 그 약간 부산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좀 데리고 가주면 이게 진짜 부산 해산물의 맛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볼륨이 커지면 와, 딱 쪽쪽 빨아 먹네. 어딜까요? 어, 좀 더 따뜻하게 먹고 싶네요. 그럼 여기 와 주세요. 라면은 좀 이를 거고 대형만 아, 네.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먹고. 살 좀 발라 줄까? 아니, 다 발랐다. 어. 내한테 자꾸 뭐 일부러 뭐 치고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다. 뭐 음악 같은 거로 벽을 좀 치고 대하는 것 같다. 사람을. 그건 아니야? 니가 뭐 형님한테 악감정 같은 거 없지? 하나도 없다. 오빠 나한테 악감정 있나? 조금? 아니지야 아니지야 많진 않고. 왜 왜? 어, 오늘 국물이 왜 이리 시원하지? 그러니까 오늘 시원한 거야? 원래 그냥 시원한데 형구가 꽂혔나? 맛있는가 봐. 근데 나 진짜 나이 먹었나 봐. 나 원래 술 마시면 하얘지거든? 아 맞나? 근데 요즘 빨개져. 그게 그리고 이제... 오빠 흰머리도 나. 그니까 내 눈 이거 썩? 어떡해.
니도 이제 뭐 남자 가릴 때 아니고 이제는 아니 남자... 결혼하고 싶어? 네?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지 당연히 하고 싶어 아. 아니 오빠 진지하게 근데 현서는 결혼 안 하고 살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아 그게 진짜 옛날이잖아 지금은 바뀌었나? 나 결혼하고 싶어 나 애 낳고 아, 싶어 괜찮아 오늘 나올래? 오늘 나올래? 이해 말고 아니 무슨 매력이 있을까? 내가 여자로서 둘을 만약에 사귄다면 각자 무슨 매력이 있을까? 뭐 생각을 해 오빠는 왠지 여자를 만나면 되게 평상시에는 무심한데 만나면 되게 애교가 많을 것 같고 오케이. 진짜 걸리기. 한국이 오빠는 약간. 안 돼, 한 눈이 참. 이런 거는 여자친구한테는 안 할 거예요. 나는 저게 너무 걸리지. 오빠의 매력을 만약에 뭐 여자가 느낀다면 그 매력은 층층거리는 매력. 근데 진짜 정작 여자친구한테는 막 웃기려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약간 무심한 척 하면서 막 챙겨주고. 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사귀기 전까지는 너 장난을 치네 당연하지 아 나 처음 만났을 때 처음 하는 거다 아 장난 아니다 이게 이제 코스입니다 이게 굉장히 라면같이 잘 어울립니다 진짜로 다시 사람들 와가지고 햄버거를 사주고 간다 이러면서 와 현서님 면치기 좀 잘하시네. 예. 와, 나 진짜 찰떡이다. 현서님, 김치. 진짜 맛있다. 리얼이죠? 이거 리얼을 원합니다. 진짜. 와, 이거 무조건 라면까지 먹어야겠네. 제가 먹어볼게요. 아, 얹어줄래? 거의 이틀 안 돼서 이사비 가면 근데 시간이 너무 사람이 많네. 아, 여기. 도깨당의 마무리는 이거 라면을 라면이죠.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냐? 오빠 빨리 먹어라. 저 없어진다. 부산 남포동 도깨당 부산 여행 오시는 분들 부산에 살지만 도깨당 금지초목이다. 한번 진짜 와보십시오. 우리 벌써 소주를 4병 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황사가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맛있게 먹는 사람은 원래 보통 계산하는 법이거든요. 자기들 더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현수 국자 들고 있습니다. 누가 계산해야겠습니까? 자, 국자입니까? 젓가락입니까? 가위바위보 안 내면. 네. 안 내면서 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 사람 내기 가위바위보! 디스니 예스 아니 오빠 진짜 내는 거가 아싸